KBS ETV 새 수목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2에 배우 이다희와 오민석이 합류하며 권상우, 최강희와 함께 매력적인 라인업에 힘을 싣는다. 오는 2018년 2월 방송될 추리의 여왕 시즌2는 장바구니를 던져버린 설옥과 막강한 추리 군단을 거느리고 돌아온 원숭이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하며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생활 밀착형 추리 드라마. 앞서 추리의 여왕 시즌1에서 호흡을 맞췄던 권상우, 최강희, 박병은, 김현숙이 추리의 여왕 시즌2에서 다시 뭉치며 폭발적인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독보적인 커리어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다희, 오민석이 새롭게 합류 소식을 전하며 극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채울 것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이다희는 본연의 아우라로 사람을 홀리는 마성의 여인 정연으로 분한다. 설옥이 사는 동네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며 늘 활기찬 매력과 밝은 미소를 소유해보는 이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성격이 특징이다. 안방극장에 3년 만에 돌아온 이다희는 드라마 미세스 캅, 비밀, 빅맨,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진정성 있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왔다. 때문에 미스터리한 여인으로 새로운 연기 변신을 꾀하는 그녀의 도전에 기대가 더해진다. 오민석은 완승의 경찰대 동기이자 중진서의 간판 권미남 개팀장 역을 맡아 연기한다. 무뚝뚝하고 사회생활에 관심 없는 완승과는 달리 정치에 탁월한 소질을 지녀 라인을 잘 타 승승장구하는 인물. 이에 스파크 피는 살벌한 경쟁을 펼치는 두 남자의 앙숙 케미는 웃음을 유발하며 극의 즐거움을 한층 더 배가시킬 예정이다. 웬메이드 휴먼 추리 드라마로 거듭날 KBS ETV 새 수목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2는 2018년 2월 21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